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오늘 그 49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 스터디를 하고 있는 영어는 아주 오픈 랭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언어이기 때문에 영국식 영어가 이제 사실은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영어는 미국식 영어가 오히려 더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형식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필리핀식 영어를 보면 실제로는 미국식 영어하고도 또 상당히 다른 그런 모양새를 이제 보일 수 있고요. 영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그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또는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데 영어도 사실은 또 상당히 특색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일본식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발음이 조금 엉성한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또그 전혀 색다른 형태의 영어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발음은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또 이제 조금 좀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또어뭐 전혀 엉뚱한 형태의 영어도 이제 튀어나올 수 있고 이제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이렇게 그 세계 전 지역에 그러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영어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영어를 꼭 영국식 영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오리지널이고 이게 아니면 영어가 아니다 이런 구조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글로벌한 영어가 글로벌한 언어가 될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 멘토의 발음을 들어보면은 사실 좀 형편없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영어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크게 부담을 안 갖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 상대방이 멘토가 이제 그 한국인이라는 걸 알면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그 영어를 해석을 할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 영어를 하는 것이 막 너무 그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떤 틀 안에 언어를 가두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훨씬 재미있게 영어를 할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면 그만큼 이 랭귀지가 체계가 덜 잡힌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퍼펙트한 영어라고 하면 이렇게 오픈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또 이제 양면의 날 같은 두 얼굴을 가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그 염두에다 두시고,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막 격식에 딱 맞는 이게 아니면 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영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사에 대해서 또그 개념을 복습을 좀할 건데요. adverb라고 해서 이 부사는 동사를 이 글자 그대로 이게 adverb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를 수식하는 게 기본 기능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형용사를 함께 수식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또 역시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녀는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할때이 대단히가 사람 이다를 꾸미느냐
유능한을 꾸미느냐, 이거를 금방 파악할 수 있죠? 예,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제 신용카드로 멋진 옷을 샀다 라고 할 때 신용카드로 멋진을 꾸미느냐, 그렇지 않으면 샀다를 꾸미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방 볼 수 있죠. 예, 샀다를 꾸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칠고, 이게 지금 두 개 다 부사잖아요. 일단은 거칠고를 먼저 한번 보죠. 거칠고 무례한 사람은 처음이다. 거칠고가 처음을 꾸미느냐, 무례한을 꾸미느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례한을 꾸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그렇게는 그럼 누구를 꾸미느냐? 그렇게 무례한 사람, 이렇게 갈 수 있죠? 또 그렇게 거칠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갈 수 있을 때에는 얘가 이 뒤쪽보다는 앞쪽에 있는 것을 꾸미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꾸미는 것으로 갈 수도 있어요. 뭐 이게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칠고를 꾸미는, 그러니까 다른 부사를 꾸미는 부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말하자면이라고 하는 이 부사는 말하자면 햄버거, 말하자면 맛있는, 말하자면 메뉴, 이게 다 지금 어색한 구조죠. 그나마 이제 말하자면 맛있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나마도 제일 가까운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게 아니고 햄버거는 맛있는 메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부사라는 거죠. 이것은 문장 전체를 제어하는 그런 부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18절에서 seeing that은 사실은 그렇게 그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굳이 이것을 어차피 문장에 나왔으니까 이제 해석을 하자면 seeing이 이제 그 분사 구문, 부사 구조, 분사 구문으로 이 that 저를 이제 명사로 이제 목적어로 취하는, 얘가 이제 서술어가 되고 얘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이런 구조로 해서 이제 삼형식 문장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보다시피 뭐 이런 정도지만 이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건 해석을 안 해도 됩니다. 에이브라함은 될 것이다. 정말로 부사죠. 정말로 become 해서 share become까지가 이제 서술어가 되겠죠. 얘가 이제 그 주어가 될 거고요. 뭐가 되냐면 great and mighty nation. 아주 요게 형용사죠. 물론 어도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하지만 great and mighty 얘가 이제 형용사 구죠. 그래서 아주 튼튼하고 힘센, 크고 힘센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형용사죠. 예, all 모든 나라들, 모든 나라들이 어디에 있는, of the earth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shall be blessed 수동태죠. 예, 축복을 받을 것이다. 어디서? In him, 에이브람 안에서. 그러니까 에이브람으로 인해서 그런 뜻이죠.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19절을 보시겠습니다. For 이제 여기서 for은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는 이제 나는 이렇게 되죠. No. 여기서 no는
물론 알았다 라는 말로 그 해석을 해도 됩니다만은 이 choice라는 의미예요. choice. 그래서 내가 선택했다. 글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을 선택 했고 그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은 거는 이게 원래는 그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에 이제 콤마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밀고 나가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에이브람이죠. 예, 에이브람은 will command 지시할 것이다. His children and his household, after him이 그를 있는 household 요렇게 되는 거죠. 뒤를 이어 갈 그의 그 집안들에 대해서 이제 명령을 할 것이고, 그리고 they 그들은 그러니까 요 그들은 요 앞에 his children and his household에 해당되는 거죠. 예, here, keep 그들은 지킬 것이에요. 뭐를 지키느냐? The way 그 길을 지킬 것인데 그 길이 누구의 길이냐면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지킬 것이다 이거죠. 에이브람이 이렇게 지키도록 이 커맨드 한다는 거고 커맨드 한 대로 그들이 지킬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way가 어떤 way냐면 요 뒤에서 지금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To do, just and judgment 해서 요게 지금 삼형식 문장입니다. 요게 이제 이 to 부정사의 그 형식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way냐? 정의 A와 심판을 하는 그러한 정의롭게 심판을 하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한 길을 지켜나갈 것이다. The Lord 여기서 이제 that은 실제는 이게 so that이에요. so that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기 때문에 The Lord 여호와는 may bring upon 에이브람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뭐를 가져다 주느냐? 데트 이하를 가져다 줄 것이에요. 데트 이하를. 그러니까 which he 그가 그가 여기서 The Lord죠. he가 그가 had spoken 완료형이죠. 그 말한 누구에게 말한 해프고 스포크 오브 힘에게 그에게 말한 그러한 그 일들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룰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The Lord said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를 말씀하셨냐면 이제 이뒤 얘기를 이제 다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신 거죠. 뭐뭐 때문에 더 cry 울부짖음 누구의 울부짖음이나 어부 소돔 앤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의 울부짖음이 이즈 너무 커서 그리고 또요 비카우즈하고 이렇게 병행되죠. 이 앤드 때문에 예뭐뭐 때문에 대열 신 그러니까 요 대열이 누구죠? 예, 여기 소돔, 고모라가 여기 대열죠. is very grievous.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21절에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I, 요, the Lord죠? 예, 나는 will go down, 내려올 것이다. 지금 내려가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 C 이제 그 보려고 이제 위어 아이 위어가 요게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아이 위어가
그래서 시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형식 문장으로 멘토가 구분을 해놨잖아요. 요 whether, is not, 인지, 아닌지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whether, if not, 이게 사실은 이제 접속사인 거죠. 대의, 요게 그 명사절 안에 주어져. 요 대의는 누구죠? 소돔앤 고모라 아죠. have done, 했는지, 그들이 뭘 했느냐. according to the cry of it, 그 부르짖음, 그것의 이제 부르짖음을 따라서 했는지를 지금 보려고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위치절이 또 이제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is 지금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가 빠져 있죠. is come unto me, 그 나에게 도달한 그러니까 그 소리가 지금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it 이렇게 형용사절이 it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이렇게 내 직접 내려와 가지고 이제 봄으로서 이제 알고자 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the mean, 그 여기서 그 mean은 그 세 명의 그 손님들이죠. 사실은 그게 천사들인 거죠. turn 이제 그 눈을 돌렸어요. their faces, 그들의 이제 얼굴을 돌렸어요. 어디로부터 돌렸느냐? from thence, 거기서부터. 그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함께 있었던 거기서부터죠. went, 여기서 went의 주어는 더 mean이죠. 예, 그들은 갔어요. 어디로 갔느냐면은 소돔으로 갔습니다. 소돔 방향으로 이제 간 거죠. 그러나 에이브라함은 스투드 서 있었어요. 여전히 이제 더 이상 안 가고 서 있었어요. 어디에 서 있었냐면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세 사람으로 표현되는 이 엔젤, 실제로는 엔젤, Angel of the Lord 하고 이 The Lord가 막 섞여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까지는 사실은 이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게 지금 더 엔젤하고 더 롤드가 완전히 이제 구분돼서 지금 서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적인 측면에서 그 신뢰성을 낮출 수 있고 또 이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이제 학문적인 다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지들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지금 신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브라함은 드류, 니얼, 그러니까 이제 바짝 다가갔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 이제 끌어잡아당기다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제 그 바싹 다가갔다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에이브라함 세드죠. 예, 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말을 했어요. 뭐를 말을 했냐면 이 뒤에 있는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의문형이기 때문에 조동사가 먼저 나온 거죠. 위어 도 당신이 또한 디스트로이 그 파괴하는 것 더 라이터스 의인을
의인을, 그래서 여기 얼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키드하고 함께라는 의미로 얼수가 나온 거죠. 의인을 디스토리 파괴하는 것, 죽이는 것이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위드 더 위키드. 그러니까 사악한 사람들과 함께. 죽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전혀 생소한 말이 나오는데요. Peradventure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고어에서 if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뭐 크게 그 신경 쓰지 말고 아 요게 if라고 하는 이제 접속사구나라고 하는 거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열 유도부사죠. be 서술어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뜻이죠. 50 writers 50명의 의인들이 이게 주어예요. 있다면 be 있다면 어디에 within the city 그 도시 안에 있다면 왜? 또 질문하는 얘기죠. 왜 도우 당신이 또한 왜 디스트로이 파괴할 것입니까? 그리고 요 그리고는 이 디스토리하고 이게 지금 스페어를 병치시킨 거예요. 파괴함으로써 not spare. 여기는 사실은 이제 do not이죠. do not. 지금 현대영어에서는 not을 직접 쓰지 않죠. 살려두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누구를 살려주느냐? the place. the place. 그러니까 그곳. 누구를 위해서? 그 50 writers. 그러니까 50명의 의인들을 위해서 여기서 그곳은 어디죠? 예, 소돔과 고모라죠. that are therein.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 요게 지금 주어가 빠져 있죠.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요 righteousness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그 50명의 의인들을 살려 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That, be far. 그것은, 요거는 대명사입니다. 예, 대명사죠, 요게. 헷갈립니다. 어쨌든, 주어가 되겠죠. be far. 요 far이, 여기서도 지금 far이 나옵니다만은, 원래 이 far은, 부사죠? 그리고, 형용사로 쓰일 때는 이게 먼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먼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쓰인 거로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이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먼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뭐에서 먼이냐? From you. 그러니까 당신의 성품에서 먼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to도 하는 것. 그러니까 요게 to 부정사가 형식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삼형식 문장을 갖는 건데요. 당신으로부터 그 하는 일. 죄송합니다. 요게 일형식이 되는 거죠. 예. 하는 것이 뭐를 after this manner 이런 방법을 따라서 이런 방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원래는 이게 이제 뒤에 그 명사가 있으면 이제 삼형식 문장이 되겠지만 부사가 이제 오기 때문에 일단은 일형식 문장으로 봐주시고요. To slay 역시 이제 이 to하고 여기에 지금 계속 겹쳐지고 있는 거죠. Slay the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의인들을 slay 죽이는 것 요게 이제 삼형식이 되겠죠. 요게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With the wicked. 그 위키드들과 함께 사악한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that the writers 요거는 이제 그 저를 이끄는 접속사죠. 그
라이트였어. 여기서는 이제 형용사가 아니고 의인들이라는 뜻이죠. 명사죠. should be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그들과 함께 죽이면 as the wicked 그 사악한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사악한 사람들로 여겨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 항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이게 대명사죠. 그것은 be far, 먼 것이다. 당신의 그 본 모습으로부터 먼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의문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Share not the judge of all the earth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 온 땅을 이제 심판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옳게 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는 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것이 아니고 그러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형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롤드 세드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if I 이르렇게 해서 이제 이 끄트머리까지가 그 said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요 종속절에 이제 주어죠. 만약에 find 찾는다면 in 소돔 도시에서 50 righteousness within the city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서 50명의 의인들을 찾는다면 그러면 나는 역시 S가 되겠죠. spare 살려둘 것이다. 이 50명으로 인해서 그 모든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 for their sakes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 장소를 여기서 이제 장소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시민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를 살려줄 것이다. 50명으로 인해서 그 수만 명이 살게 된다.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브람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answered 물어봤어요. 그리고 said 여기 answered and said가 이렇게 이제 그 병치 되고 있는 거죠. behold now 한번 보십시오. I have taken 내가 데리고 있습니다. upon me 나에게 그 기회를 to speak 말할 수 있는 기회를 take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unto the 그 Lord 그 여호와에게. 그런데 요 I 또는 요 me가 어떤 사람이냐? 위치 요게 지금 이제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그 주어가 빠졌죠. 이게 I죠.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뭔지 하고 제 같은 그러한 사람인 내가 그 하나님께 말할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싶다 이제 그런 뜻을 비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는 거로 하고요. 다음 시간은 역시 그 동사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